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식빵으로 만든 핫도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식감이 비슷한가봐요. 겉은 바삭거리고 맛있네요. 그 안에 치즈도 있고 영양에도 좋고. 아이가 달래요. 안 주니까 우네요. 되게 안 먹고 제가 다 먹었는데. 살림 고수의 초간단 정보 검증 완료. 정말 해볼만해. 대한민국의 모든 주부들이 여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주부들을 위한 정보 공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쭉. 김신혜 씨 얘기만 하시. 어디에요? 저도 한번 가서 먹을래요. 수고하셨어요. 경품 응모 누구나 한 번쯤 해봤다. 하지만 당첨은 잘 안 되던데. 당첨이 다 떨어졌어요. 네. 한 번 당첨된 적 없어요. 다 정해놓고 주는 것 같아요. 경품의 신이 있다. 상품에 잘 안 되잖아요.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것. 안녕하세요, 보입니다. 그 놀라운 주인공 효상열 씨. 네, 아주 미혼이세요. 경품 얼마나 많을까? 태블릿 PC든지 뭐 TV 진짜? 이런 것도 참 우왕도 와 우왕도 달랑 이거 좀 약한데요? 아 약한데요? 근데 이거를 제보하신 건 아닐 테고. 네. 네. 설마 집이 경품 아니에요? 마포기에 불과하다. 와 얼마나 많았어? 80만원?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80만원에 전부 다 경품이라고요? 가전제품 먹을 것 하나도 돈 주고 사는 법이 없다. 별의별 것이 다 경품 공짜다. 신발 역시 마찬가지. 신발을 사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? 잘 안 사죠. 10년 동안 거의 안 산 것 같은데요. 10년 동안이요? 아니 어떻게 당첨으로 잘 됐을까요? 이게 끝이 아니다. 맙소사. 예, 경품. 좋습니다. 야, 뭔가. 경품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. 정말 없는 게 없다. 모아놓으신 거예요. 다이어트 식품까지. 다이어트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피디님 나무 딱 되는데요. 야, 인심도 쓰시고. 담당 PD 덕분에 뱃살 좀 줄겠다. 네. 이 모든 것이 경품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. 아니에요. 나들도 출연하고 뭐 TV도 또 경품 응모하고 그런 잡지 다양하게 예 그렇게 응모만 했죠. 여기도 표상률 저기도 표상률 정말 당첨된 게 맞다. 예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한 달 평균 10회 약 1200회 당첨. 어찌나 많은지 꺼내도 꺼내도 끝도 없이 나오고 옛날에도 안 되던데 참 신기하네. 그 종이만도 150여 장 무려 7천만 원 상당의 경품. 와 7천만 원 이런 생각도 너무 많다는 생각 드시죠? 옛날엔 더 많았죠. 이거 뭐. 경품이 쌓여있어도 응모는 계속된다. 매일 두세 시간 이상 투자는 기본. 하다 말렸다 보니까 팔이 아플 때도 있어. 어쩌다 이토록 경품 응모에 빠지게 된 걸까? 처음에 자꾸 두 분도 두 분 다 빨리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내가 몸이 좀 아팠어요.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. 보살펴줄 가족 없이 암 투병을 해야 했던 남자 경품을 하면서 병도 호전되고 형편도 나아졌다는데. 뭐 생활비 같은 거나 다 경품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. 팔아가지고 일단 쓰고 그걸로 뭐 일단 병원비나 이런 건 또 많이 나왔으니까 예, 그런 부분들도 경품을 많이 해결했죠. 그건 누가 아니죠. 힘든 시절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경품. 이거는 참 사연이 크지. 내가 옛날에 몸이 아팠을 때 네. 그 몸 아픈 사연을 보냈거든요. 네. 그래 당첨되거든요. 여기하고 이 같은 경우는 나들에서 받았거든요. 아, 그 한마디로 노래 대결에서 이기신 거네요. 노래 그렇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어디에 누구십니까? 경남의 표상준입니다. 뭐 가득 찬 그의 언니 가슴에. 아하.